최회장님 연사합니다. 존경하는 문인상 의장님 그리고 동료 선배 의원 여러분, 참으로 오래간만에 본회의장에 좌에서 우까지 동료 의원들 뵈니까 참 좋습니다. 그리고 제가 드리는 말씀 중에 귀에 거스르는 말씀이 있거든 1분 안에 퇴장하셔도 무방하리라고 생각합니다. 저는 오늘 교섭단체 3당 간의 합의가 국회 정상화의 완전한 합의다 이렇게 여겼습니다. 그런데 그 합의문을 살펴보니 일관되게 대한민국의 개혁의 가장 중심 가치인 지금 현재 사법에 관한 개혁, 정치에 관한 개혁을 위해서 설치된 사법개혁특위, 정치개혁특위, 의원수 구성을 변경하고 심지어 연장을 빌미로 해당의 위원장까지 교체하는 것을 명시한 딱 그것을 위한 합의문을 받아들고 경악을 금치 못했습니다. 그러면 해결책은 어떻게 하실 겁니까? 국민은 민생에 대해서 국회가 80여일간 해태를 하고 국민에게 심적인 고통은 물론이고 현실적인 삶의 고통을 준 데 대해서 거의 임계점에 아니요 임계점을 넘어서 폭발 직전에 상황에 놓여 있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무엇을 합의했습니까? 또 그때그때 사안마다 합의하실 겁니까? 하나 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저는 공동교섭단체라는 지위로 수석 부대표를 할 때 7월 26일 진보 정당으로서는 단 한 번도 가져볼 기회가 없었던 상임위원장 자리를 과감히 버리고 가장 중요한 것이 정치개혁이고 그 정치개혁이 우리나라 국회를 바꾸고 그 국회를 바꿔서 대한민국 국민의 삶을 바꾸는 제대로 된 정치를 만드는 것이다 해서 정치개혁 특위를 정의당은 택했습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줄기차게 정치개혁을 위한 끊임없는 지난한 과정, 여러 가지 외고, 비난을 무릅쓰고라도 국민을 위한 정치개혁이라면 해나가야겠다 하고 달려왔습니다. 그런데 정작 비교섭단체라는 이유인지 정치개혁을 가장 선도적으로 하고 가는 것이 부담스러웠는지는 모르겠지만 그래도 기본적인 참 협치 이야기 잘하시, 합의정신 이야기 잘하시, 사전에 거기 정치개혁의 책임을 맡고 있는 정의당의 정치개혁 특위위원장을 바꾸려면 아니 해당 당하고 사전 합의는 아닙니다. 협의라도 해야 되는 게 아닙니까? 그것이 기본적인 정치의 A고 도리 아닙니까? 그러고서 무슨 너무 합의 정신을 이야기하고 협치를 이야기합니까? 여기
3개 교섭단체 당만 존재하는 대한민국 국회입니까? 저는 이번 교섭단체 이 합의에 대해서 심각한 문제였습니다. 물론 연장합시다. 좋은데요. 이런 관행 좀 빼고 배제의 정치, 이것이 자칫하면 배신의 정치로 빠질 수 있다는 것을 말씀드립니다. 여기에서 다시 한번 정치개혁을 향한 후원 여러분들 모두의 각고의 노력, 원칙의 견지를 다시 한번 촉구드립니다.